자, 오늘 여기 울진 바다 해상 낚시공원 앞에 카카님하고 나왔습니다. 카카님 인사 한번 해요. 네, 안녕하세요. 바다 팬들. 아이고. 뭐하냐, 슬리퍼. 슬리퍼. 오. 뭔가요? 부시의리? 부시의리. 스티브는 지금 슬리퍼랑 샷 사투하고 있다. 야. 아, 부시의리. 부시의리. 지금 여기 물진 앞에 나왔는데, 막 부시가 쏟아지고 있어요. 아, 10호기 들어왔어, 10호기. 자, 웅이. 야, 10호기, 안녕. 안녕. 좀 전에 뭐라 하려다가 갑자기 금 멈춘 것 같은데? 10호기. 10호기, 너 이러면 안 된다. 김중령이. 자, 알 부시의리. 알 부시의리 한 마리 나왔고요. 야. 야. 신발 살렸냐? 제 신발 좀 떠내려고 있잖아, 쟤. 우와. 우와. 왔다. 부시 한 마리 나왔고요. 우와. 신발 못 잡았다. 자, 저기, 오. 저희들 지금 부시리 잡으러 왔는데, 대부시리. 우와. 우와. 바이킹 존나 탄다. 오, 재밌겠다. 우와. 우와. 우리도 저런 배 타야 되는데. 우리 완전 난민 분위기, 보트 피플. 보팅 피플. 저 거기 같이 막 돌아다니고. 사와디카. 파도가 옵니다. 와, 배 지나가니까 파도 와요. 오, 마이, 가스파드. 이야. 바로 한 마리 잡아줬군요. 자, 카카님 빨리 한 마리 더. 자, 오늘 방송은 여기 제이스 꼼바니 필드스텝 카카 안테오님의 부시리 방송. 카카님, 부시리의 매력은 뭔가요? 일단 손맛이죠, 손맛. 손맛. 중령이 다시 베베로 간다는데? 응? 베베로 간다고. 수고해. 수고해, 호기용. 일단 뭐 일찍이 낭농인. 더 못맛을 느낀다는데. 또 힘들을 좀 했어. 오늘은 애깅이 아니고요, 부시리 잡았어요, 부시리. 지금 저희가 부시리 방향을 딱 지금 타고 있고요.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뭐가 나와도. 이게 생방송 낚시의 매력이죠. 파도는 살짝 높습니다. 살짝 높아요. 위험할 만큼? 안 위험할 만큼. 죽을 만큼. 죽을 만큼? 안 죽을 만큼. 어제,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무늬우주가 가장 잘 나오던데요. 쬐그만 것들. 감자 사이즈. 안 돼야지 진짜 크게 나오는데. 에? 안 돼야지 이렇게 크게 나오면 낮으면. 동해 쪽에는 낮에는 크기를 보자. 여기가 울진 피싱존. 자. 아, 포항이세요. 여기 어제 울진 좀 나왔었대요. 근데 오늘 내일까지 있을 거고요. 주 대상어는 무늬오징어, 부시리. 위쪽이 아무래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야, 근데 너무 메탈이 가벼운 것 같다. 해보고 안 되면 좀 먹어요. 일단은 이걸로 한 마리 걸었습니다. 아주 큰 부시가 나오지 않나요? 저 배에 걸어놓은 거 보니까 큰 부시 나오는 것 같던데. 메다급. 이곳의 필드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낚시공원. 그리고 후포의 금생호 지나가고 있고요.
그럼요. 고고부트로 부시 낚시 중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저희. 네, 낚시공원, 낚시공원 앞에. 보팅 피플. 보팅 피플. 예, 여기 문이 요즘 잘 나오던데요. 쬐깐한 것들. 손 흔들어줘. 아, 나도 이거 찍는 거 말고 낚시하고 싶다. 앞에 잡았다, 앞에 잡았다. 앞에 잡았다, 앞에 잡았다. 드롭봉, 드롭봉. 드롭봉, 드롭봉. 와, 드롭봉. 저희는 떠내려가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저기, 어장줄에 끈을 묶고 놨거든요. 굽지 않습니다. 옆에 큰 배 있었어요. 저 배는 지금 저희하고 저기 뭐야 낚시공원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데 잘 나오고 있어요. 한두 마리씩 꼬박꼬박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나갈 때마다. 역시 이런 회수성 어종들은 엔진을 끄고 접근하는 게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붓이 을이에요. 원래 무늬 오징어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역시 두 가지 같이 하면 망하기 때문에 한 가지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오늘 무늬 했다가는 거지될 뻔했어요. 이따 저녁에 해야 되겠어요. 무늬 오징어는. 그렇죠 카카님? 저녁에는 뭐 그래요? 동해 정도면 거의 먹을이 거의 없는 거고요. 서해는 이게 이 정도면 완전히 서해도 이 정도면 장판이에요. 예? 서해는 이 정도면 버팅이 거의 안 뛰어. 버팅이 안 뛰어. 맨날 이런 날씨 나가는데. 그래요. 그 잘못된 정보다. 태호야 풀 스트로크 났다. 스티븐이 그렇게 하나 뭐 스티븐만. 제 입만 살았어. 입만 낚시 중인 아이. 스티붕. 이거 스로우 지그나 타이라바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내려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요. 이따 다시 오세요. 와 웅이는 그거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그냥 뭐 무늬 오징어 쫙쫙쫙 쫙쫙쫙쫙. 여기 바다예요. 보여드릴까요? 배 밑에. 자, 동해 바다는 모르겠네요. 네. 그래요? 동해라고 다른 거 하나는 해가 빨리 지네요. 서해 비해서. 왔어 왔어. 아, 왔어 흑아. 흑아 왔어 흑아 왔어. 흑아 왔어. 흑아 왔어. 천천히 왔어. 천천히. 천천히. 빨려 와요. 천천히. 오 좋아 좋아. 오늘 아, 촬영 아, 구경 왔다가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 왔다, 있어. 또 왔다, 카카 왔다, 카카 카카도 왔다. 오, 좋아, 좋아, 좋아. 티브이 신발 잊어먹었다. 예. 오, 좋아, 좋아. 자, 바다에서 배짱이 아니고 저 8년째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네. 그 안전 장비 잘 장비 갖추고 연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구명조끼 다 입고 이렇게 거기서 엔진하고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부실이 잡고 있어요. 오 낚시 보세요 낚시대. 우와 기가 막히다. 이야 오케바리 오케바리. 좋아 좋아. 이야 흑아 안정된 맨. 오 흑아님 베스만 하더니 그레이트 피싱어. 이야 여기 한 뜰채를 성공했고.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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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리 그거 해 떠서 먹읍시다. 음식 쓰레기는 랜딩. 아, 그럼요 고기도 먹습니다. 안주로 딱인데. 안주로 딱이지 진짜. 구워 먹읍시다. 와 흑아님 랜딩 언제 해요? 그러게요. 드롭봉 할까요? 뜰채해야죠 뜰채해야죠 뜰채. 좀만 여유줄 주고 여유줄 주고 여유줄 주고 여유줄 주고. 자 부시리에요 부시리에요. 자 알부시리 알부시리. 대대 대줄까? 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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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해줘 정확히 해줘. 네 부시리입니다 부시리. 빨리 니가 좀 빼봐.
그렇지, 양산으로 쓰는 거지. 도와줘, 이씨, 저거. 나는 바닥 찍고 있어. 바닥 찍는 게 제일 쉬운 거 아니야. 잡아, 잡아. 자, 부시리 와라, 부시리 와라. 잭카는 알부시리 좋았어. 오! 야, 주인공 될 사람 따로 있어. 첫 부시리죠, 태어나서.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입수, 입수 이제. 입수 해제. 해제. 예. 저희 원래 물고기 못 잡으면 질질 끌고 가는 거였는데, 배 뒤에 달아서. 오. 손맛 어땠어요? 솔직히. 아. 기가 막혔나요? 솔직히 좀 당황스럽음. 이야, 좋았어, 부시리. 손 조심해, 손 조심해요. 손 대지 말고, 네, 바늘 빼요. 또 다른 것도 바늘만 잡고. 네네, 바늘만 잡고 빼요. 그 안, 존 안에 손 들어가면 위험해요. 구댕이를 잡고 던져버렸어요. 네, 됐어요. 오케이. 부시리는 구워서 먹기도 하고 회로 먹기도 하는데요. 나쁘지 않아요. 오, 첫 부시리 놔주는 건가요? 아, 좋았습니다. 자. 자, 시냇바 잊어버린 양혜민이. 뭐 잡아봐야죠, 양혜민이. 시냇바 버린 양혜민이. 뭐 잡아봐야죠, 양혜민이. 와, 방송 대박. 야, 드디어 방송에 생방송으로 부시리를 마구 보여주고 있어요. 생애 최초. 세계 최초. 부시리. 라이브 방송. 야, 진짜 맛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소금 뿌려 구워 먹으면 모든 생선이 다 맛있어요. 소금이 중요하죠, 소금이. 생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금이 중요해요. 나라가 몸이래가 중요한데. 부시리 와서 지그를 하네. 지그 날라갔어? 초콜릿도 남았어요? 초콜릿. 바람은 못 찍을까? 지금 그 기분이야,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까 던질 때 길게 빼고 던지라는 얘기였어요. 한 1, 2m 이상 뒤로 뺐다가. 사인을 많이 주고. 네, 그렇지. 이제 버트 캐스팅이 많으니까. 네, 네. 버트 캐스팅을 많이 해. 아, 롱크베네님, 하이. 반가. 아, 크레이지 롱크베네님. 예. 핫 크레이지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리가또. 와, 좋아, 좋아. 카카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부시 의리, 부시 의리. 야, 의리, 의리 하네, 손맛. 의리, 의리. 부시 의리. 오. 오. 자, 본인이 사용하는 태클 설명해주세요. 나 보고해요, 보고. 등만 찍고 있어, 등만. 얼굴 보여줘요, 얼굴. 내 얼굴 안 보이면 안 나와. 네. 네. 보트에 좀 적합한 사이즈, 782. 782. 나이트. L 사용하는데. 오, 좋아, 좋아. 배 도는구나, 도는구나. 역시 여기가 포인트였어. 내일도 일로 와야겠군. 야, 카카님 좋아, 좋아. 팔이 너무 아파요. 이게 색깔이 좀 라이트하다 보니까 안 되겠지 않나. 생방송 현장감을 위해서 배를 끊어 당기고 있어 내가. 내가 솔직히 말씀을 진짜 역시 고 고퀄리티 핸드메이드. 이건 모든 게 수제로 이어집니다. 손맛 하나는 끝내주는. 아! 내가 배를 땡기는 이 손맛. 아, 주인공은 배인가 배 카카님인가. 내가 배 땡겨서 여기까지. 야, 다시 멘트 해봐요. 부시리가 이제 찔거나요? 저를 봐요 자꾸. 방송 피하지 말고. 네. 아니, 방향이 이쪽이라 보니까 지금 앞으로 앉아봐요. 앞으로 앉아도 똑같아. 그래요? 네. 방향성이 좀 달라지니까. 네, 네. 아, 상당히 무거워요. 몇 cm쯤 될 것 같아요? 오늘 잡은 건 제일 큰 것 같은데 한 60? 60? 네. 이래놓고 4자 나오면은 입수. 그건 아니에요. 4자 나오면 입수. JS 콤파니 구명 좋게 잘 터지나 안 터지나 확인하기 위해서 입수. 예!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띠붕이 슬랩바도 입수. 띠붕이 슬랩바는 지금 대한앱을 건너서 니폰으로. 니폰으로.
러시아? 러시아! 브라디보스토크로 가고 있고. 명태야 처음 울겠지. 지질도 안 들어간다 하겠어 이거. 이야 역시 꼬봐! 야 입수야 입수! 무슨 육자야! 35cm 몸통 걸었구만! 이야 좋겠다. 렌팅 하다가 네 약간 빠진 느낌 들었는데 또 딴 데 걸렸네요. 손맛 어때요? 아, 손맛 좋아. 여기 손맛 진짜 배가 되네. 그러니까. 자. 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바닥은 자각길이 있는 거 있고. 손 조심하시고요. 랜딩 할 때 꼭. 되도록이면은 프라이어 하세요. 아, 프라이어 죽겠어. 겁난다. 또 박히면 난리 난다, 진짜. 오늘 방송 거기서 종료야. 유시리보다는 이제 또 팀난을 노리고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실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네. 여기 부실이 너무 많네요 진짜. 네, 부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지금. 네, 큰일 났다. 네. 와 진짜 지금 방송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 낚시 쉬워서 재미없다. 아 진짜 빨리 들어갑시다. 나 낚시하게. 아, 어, 방 생각하니까 먹을 만큼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네, 네 먹을 만큼 잡았으니까 놔줘요. 네. 아 그냥 생방송이야 생방송. 어, 그 어제 혹시 저기도 했나? 김은상 씨도 한 것 같던데. 이거 뭐 이거 보드 끌려오는 것 같아요. 부시리 방송 어 생방송 오려? 누가 있지? 아 그래요 그럼 저희 두 번째로 할게요. 벌써 레딩 다 했어? 야 아... 좋다 좋아. 좋다 좋아. 로드가 좋은 거구만. 좋아 좋아. 역시 부실에는 직인장도 해야 제압도 편리하고. 칼도 더, 칼이 진짜 덜 아픈 것 같아요. 방송하는 사람 못 잡고 옆에 아저씨가 90cm 잡았다는데? 생방송 중에? 역시 세상에서 낚시 가장 잘하는 사람은 옆에 아저씨. 그렇지. 그리고 음식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은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옆집 아줌마? 아저씨 아줌마. 아줌마. 고기는 옆집 아저씨가 잘 굽고 그렇지. 요리는 옆집 아줌마가 잘하는 걸로. 완전 잘하는 거.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그만하는 걸로 하긴 좀 그렇고 저기 뭐야 저희가 부표에다가 끈을 묶고 있는데 끈 풀리고 슬슬 떠내려가면 합시다. 네, 뭐 이렇게 해도 잘 나오고 저렇게 해도 잘 나오고 아무렇게 해도 잘 나오고 그냥 막 나올 것 같은데 그냥 흘러가면서 해도 다 잡을 것 네, 같아요. 네. 이제 방송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어요. 내일 아까 얘기했죠 카카님 물고기 잡기 전까지는 절대 그 어떤 네. 긴장도 풀지 말라고 네. 네? 아 오늘 처음인데 진짜 네. 아, 이런 느낌인지 몰랐어요 진짜 방송이. 아 힘들어. 생방송이라 날로 먹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네요 진짜. 준비도 준비고 요이 땅 했는데 고기 안 나올 수도 있어. 제 상황에 대한 또 이제 도가에 대한 압박? 좀 이따 풀읍시다. 좀 이따 저 배 지나가고 순간이 저 배 지나가요 좀 이따. 내가 여기로 왔다가 또 나갔다가 왔다 나갔다 여기가 여기 포인트 여기 옆 뻗은 자리 내가 잡은 자리가 저 아까 배 들어갔을 때 야 낚시 잘한다. 낚시 잘해. 멋지다. 착하니 역시 JS의 남자. JS 필드 스텝 중에 낚시 제일 잘하는 남자. 아 너무 뛰어드신다. 그냥 낚시를 열심히 하서 봐주세요. 여자 앵글러? 여자 앵글러? 열혈 앵글러. 아 열혈 앵글러. 아. 여자 앵글러 착각했음. 열혈 앵글러는 그렇다 치고 저기 옆에 띠붕 앵글러는 뭐하는 애 여기? 절체. 그러니까 띠붕 앵글러 뭐하니? 스리퍼 잊어본 놈. 스리퍼 버리고. 자 요즘에 방송 시청이 왜 이렇게 적은 게 아니고 방송 일부러 홍보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부시리 방송 찍어보고 다음 주에 또 딴 것도 찍었던데 이제는 와우 와우 오 상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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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굿보이 굿보이 생방송보다 유튜브로 승부하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몽이가 간다? 많이 보던데 요즘에는 그니까 17만명 18만명 돌파한 것 같던데 유튜브가 훨씬 많아 완전 좋습니다. 자. 런커베네님이 봐서 그래. 4명이라서 아, 3명, 연구배님 안 보면 3명이야. 그렇지, 그렇지. 안 보면 30명이 될 수도 있어. 아, 아니, 그냥 안 보면 삼총사. 옹이입니다! 옹이요! 예.
예. 삐졌어? 모름비 모름비 하나 둘 셋 넷 몰라 몰라 세지 마세요. 너무 많아. 본인도 모르는 수준. 바닥이 안 찍혀. 약간 중상 층에서. 나 안 된다니까 너 그 괜히 하는 거라니까 지금 진짜로 타이라 바람 내려보든가 뭘 딴 걸 해봐. 아 형. 나 열혈 애긴 거. 열혈이면 잡고 열혈하든가. 바닥이 잘 터져야죠. 이쪽 지금 피딩 타임 딱 낚시만 하고 저희 들어갈 거예요. 원래 지금쯤 들어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저희 여기서 방송 좀 이따 적는 걸로 하고 좀 이따가 이제 워킹으로 애깅 낚시 보여드릴게요. 카카니 이따가 애깅 어디서 할 거예요? 워킹으로? 일단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잡았던 네. 포인트가 어디예요? 대충 어디 근처? 그래. 축산. 영덕산. 영덕축산. 네. 워킹으로 잘 나오는 거죠? 네, 워킹은 뭐 확실하죠. 야, 좋아. 아, 저거 봐. 아까부터 성의 없는 액션에 나온다니까? 말하면 더 힘들지. 말해야 돼. 말해야 돼. 아, 낚시 열심히 하면 안 나와. 자. 좋아, 좋아. 아, 액션이 너무 없다. 연예인 같은 액션 해주세요. 아이고, 뭐. 예? 연예인 어떻게 해야 되나? 강예빈 처음 본 것처럼. 우와! 강예빈 정말 이쁘던데? 이런 느낌? 네, 사이즈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 배 도는 거 봐. 배 방향이 막 바뀌어. 부실이 한 마리 잡으면 배 방향이 바뀌어. 그게 매력이야. 이거 누구랑이니 이거? 내 거. 어, 무기 네 거 안 가라는다니까? 지금 한없이 가. 아니 아니. 아, 한없이 가. 담고 있어. 80g짜리 안 닿더라. 야. 1대 1쪽으로도 팀이 대합이 가능한데. 네. 지긴 장비 쓰시면 확실히 편할 것 같아. 지긴 장비 쓰면 확실히 편한 정도가 아니 그냥 완전 날로 먹는. 네, 네. 팔이 좀 덜 아플 것 같아. 오, 드래. 지금 택들이 완전히 농어 장비에 좀 부족한 택이라서요. 오, 이것이 부실이야. 부실이. 부실이, 부실이. 역시. 고기는 크진 않은데 진짜 손맛이 와 파괴력 좋죠? 파괴력 좋아. 다음엔 1m짜리 놀이로 거제도 갈까요? 글라시즈 아일랜드? 안경섬 어때? 글라시즈 아일랜드 안경섬 글라시즈 아일랜드 고작 네. 50도 안 되는 사이즈인데 네드 네. 아일랜드 파괴력 장난 아니네. 미터급이면 보트가 끌려가면서 보트 드랙이 되는 거잖아요. 보트 드랙 혹시라도 소리를 내네. 이 소리? 핸드폰 소리 나오던데? 클로징 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진짜 죽음으로 드네요. 왜요? 가지도 못하겠니까. 낚시인 티는 스티브에 스티브. 스티브 양군. 아 입에 완전히 들어갔어요 지금 거의. 고기 피가 다 박혔어요. 저희 이제 그 2부 방송은 좀 이따가 저녁을 먹고요 무늬오징어 방송 또 찍을 거예요. 그 이제는 철저한 기획으로 다가갑니다. 뭐 아쉽도 좋지만 진정한 낚시꾼들 저희 필드스텝 중에 요즘에 바다에서 거의 그 짠물이 100일 때까지 사는 것 같아요. 카카 안테오 스텝과 함께 그 저녁 전까지는 부시리 낚시 저녁 이후에는 영덕 축산에서 무늬 오징어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님 자신 있습니까? 당연히 자신 있죠. 와 남자네! 멋있다! 아 멋있다! 자, 잠시 후에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작가님, 멘트 한번 해주세요. 무늬오징어 몇 마리 자신 있나요? 오늘 5마리 이상? 5마리 이상 못 잡으면 입수입니다. 아. 살아있네. 왔다 왔다. 띠봉이 이쪽 한번 봐주고 방송 한번 얼굴 보여줘야지. 띠봉이, 띠봉이, 띠봉이. 얼굴 안 나와, 안 나와. 자, 아, 좋아, 좋아. 흑화도. 자, 흑화님. 그간 대인에 쌓여 있었는데 오늘 나왔어요. 아, 달갑지 좀, 않은데. 달갑지 않다고요? 달갑지 않은데. 아이고. 딱딱. 하긴 저도 한예슬 보는 거 아니라서 달갑진 않아요. 네 배에 맨 무슨 남한한 남자들만 태우니. 뭐 타면 다 남한에. 저희 배는 330인데. 저희 배는 300인데. 330인데. 사는 사람은 330kg. 오, 마이, 보트 피플.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야간 조명 켜고 무늬 오징어 방송 찾아뵐 건데요. 무늬 오징어 때는 저기 카카와 웅이 예.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잡혀 안 잡혀. 자, 이거 조명이 없어서 끝났습니다. 자, 카카님, 자, 안 보이나 봐요. 됐어 됐어.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기서 부시리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